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. 황 의원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를 두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짜고 치는 정치 공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또 황운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